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왔냐? 컴퓨터 앞이죠. 컴퓨터 앞에서 항상 하는 제품들 뭐 있죠? 키보드, 마우스, 뭐 오디오 장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터틀비치에서 나온 플래그십 무선 헤드셋인 스텔스 프로라는 요 헤드셋하고 터틀비치 리콘이라는 요 게임패드 이렇게 두 개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 리콘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벤치마크 한다고 제품을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제품들에 들어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던 건데 하필이면 이것도 같이 하신다고 해서 저것도 할 건데 오늘 핵심 제품은 저것도 있긴 하지만 요거 헤드셋 요 친구가 가장 핵심인 제품이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실사용까지 해봤기 때문에 장단점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텔스 프로 뭐 여느 플래그십 게이밍 헤드셋들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근데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하기에는 블랙이랑 실버 쪽으로 색상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거 마이크를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면은 사실상 게이밍 헤드셋 말고 그냥 외부에 쓰긴 너무 과한가? 그런 좀 깔끔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여기 헤어밴드랑 귀에 닿는 부분 요 자체도 폼 재질로 부드러운 폼 재질로 돼 있고 가죽으로 처리돼 있어가지고 재질 따라서 다른데 알칸타라 비스무리한 재질 돼 있는 것들도 있고 뭐 패브릭 재질로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재질은 그런 가죽 재질입니다. 가죽 재질의 폼으로 돼 있는 게 실제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안착이 잘 되고 특히 차음이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품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게이밍 쪽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 가죽 폼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패브릭 제품도 꽤나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착용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뭐 장기간 착용했을 때도 크게 이슈 될 만한 뭐 장력이 너무 세가지고 귀가 너무 조인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없었고요. 버튼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 중간에 있고요. 블루투스 버튼 그리고 슈퍼 휴먼 히어링이라는 옵션을 껐다 켤 수 있는 버튼이고 이건 자세하게 나중에 들어가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 친구는 ANC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한 큐에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이 보통 막 이런 데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안 달려 있고 이거를 돌리면 됩니다. 버튼이 좀 외부에 크게 나온다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깔끔함이 더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트 같은 경우는 USB-C 타입 포트 씁니다. G타입 포트가 한쪽에 전부 다 있어요. 사실상 왼쪽에 다 있기 때문에 버튼 같은 경우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전부 다 버튼이나 포트가 몰려 있어가지고 왼손은 크게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탈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자석형 커버로 돼 있어가지고 왼쪽 부분을 이렇게 여시면은 배터리를 탈착을 하실 수가 있고 교체 굉장히 쉽습니다. 충전 여기 이제 독이 있습니다. 여기 독 무선 송수신을 하면서 배터리 충전까지 할 수 있는 독이 있고요.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배터리 교체를 하실 수 있는 사실상 배터리를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형태의 배터리 교체할 수 있는 헤드셋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도 탈착식이고요. 지금부터는 헤드셋을 좀 착용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능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외부 같은 경우는 소음을 차단해야 될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하철, 비행기, 교통수단 사용했을 때 사실상 노캔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노캔은 지속적인 사운드를 걸러주는 거거든요. 사람 말소리 이런 걸 걸러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ANC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걸러주는데 실내에서는 그런 지속적인 소음들이 뭐가 있습니까? 에어컨 소리, 그리고 선풍기 소리, 컴퓨터 팬 소리 이렇게 세 개가 지속적인 소음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음일 텐데 이 소음 수준은 사실상 그냥 다 걸러주는 수준입니다.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분명히 여기로 듣고 있을 테니 거기에 그냥 묻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는 사실상 최상급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셋의 사운드도 중요하겠죠. 헤드셋의 기본적인 사운드 성향 같은 경우는 깔끔한 사운드는 아니에요. 기본 톤 자체가 깔끔한 소리라기보다는 저역대가 조금 강조가 돼 있는 그러니까 흔히 게이밍 헤드셋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EQ 커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PS 게임에 조금 특화된 커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랑 껐을 때랑 사운드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ANC를 켰을 때 극저음 쪽에서 부밍 생기는 부분이 조금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라서 좀 더 깔끔한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ANC를 굳이 사용을 안 할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ANC를 켰고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이제 프로그램 터틀비치 오디오 허브 버전 2입니다. 버전 1이 아니고 버전 2 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
튜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운드 EQ가 있습니다. 사운드 EQ가 있는데 시그니처 사운드, 저음 부스트, 저음 및 고음 부스트, 음성 부스트, 커서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시그니처 사운드, 그러니까 기본 프리셋을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슈퍼 휴먼 히어링이랑 이 버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버튼 누르면 프로그램에서도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게 여기에 적용이 돼서 켜지고 꺼지는 게 연동이 되고요. 프로그램하고 실시간으로 이걸로 버튼을 눌러서 켰다 꺼더라도 헤드셋에서 띠롱띠롱하는 그 꺼지는 사운드 자체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켜졌지 안 켜졌지 확실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슈퍼 휴먼 히어링이란 요 기능이 어떤 느낌이냐면 소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특정 사운드 쪽만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이나믹 EQ를 이 FPS 게임에 좀 최적화되게 자체 프리셋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보통 사용을 했을 때 특히 FPS 게임들 같은 경우는 발소리나 이런 부분 사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들리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소리를 변조시키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게임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끄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켜고 사용하는 게 사플이 더 잘 돼가지고 나는 소리가 변조가 되는 느낌이든 말든 이쪽을 무조건 좋아한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프리셋이 레거시, 발소리, 총성 이렇게 맞춰져 있고 이것도 게임 따라서 좀 달라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리 들리는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헤드폰과 헤드셋을 가르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헤드폰에 마이크가 달려있냐 아니냐 여기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마이크가 총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이 마이크랑 이제 외장 마이크를 떼고도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네, 내장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외부적으로 보이는 마이크가 없는 것 치고는 간편하게 사용할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장 달린 마이크 말고 이렇게 외장으로 달린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올리면 음소거가 되고요. 이렇게 내리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마이크도 설정이 있습니다. 마이크 설정에서 요 시그니처 사운드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은 기본 세팅입니다. 이 기본 세팅으로 막 노이즈 게이트를 끄고 시그니처 사운드로 뭐 이렇게만 사용을 하시면은 헤드셋 마이크 고유의 저음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전체 요걸로 프리셋을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꽤나 괜찮은 수준의 마이크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마이크 퀄리티가 완전 최상급은 아니에요. 요즘 게이밍 헤드셋 나오는 것 중에서 완전 마이크에 올인한 그런 헤드셋들보다는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이 정도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해도 큰 무리 없을 정도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기본적인 게이밍 헤드셋에 관한 부분의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냐? 바로 블루투스 기능입니다. 이 블루투스 기능이 다른 게이밍 헤드셋에도 들어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 블루투스 기능을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기능이라고 하냐면 PC랑 블루투스랑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헤드셋을 쓰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헤드셋을 벗고 전화를 스피커폰 모드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에이 뭐 언제 그러고 있습니까? 게임을 내가 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전화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헤드셋 끼고 있으면은 전화가 그냥 스피커폰으로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동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 사운드랑 이 블루투스에서 나오는 신호랑 동시에 들립니다. 동시에 들려서 게임 같은 거나 뭐 컴퓨터로 듣고 있다가 통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받으면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는 조금 작아지면서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직통으로 탁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가능하다는 거는 마이크 품질도 같이 좋아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 헤드셋들은 뭐다? 이 마이크 품질 자체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마이크 품질이 급격하게 구려집니다. 제가 사용했던 대부분의 게이밍 헤드셋들이 심지어 비싼 친구들조차 대부분 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블루투스를 연결했을 때도 이 마이크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음감용 헤드폰 같은 경우는 저는 무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음감용은 그렇게 장시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헤드셋 같은 경우는 게임하는 사람들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씩 합니까? 길게 하는 사람은 막 6시간도 넘게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근데 무게가 무거우면 장시간 사용했을 때 좀 불편합니다. 목도 좀 아플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마이크를 장착을 했을 때 413g 그리고 마이크 제외 시에도 396g으로 현존하는 플래그십 헤드폰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EQ 부분이 여기 대시보드에 게임
게임 마이크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퀄라이저 부분에 게임 마이크도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연동이 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EQ 프리셋의 게임 부분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저음 부스트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 게임에 가보면 없어요. 심지어 여기는 이제 EQ를 껐다 켜는 옵션이 또 따로 있고요. 여기에 뭐 고급의 이상한 뭐 그 프리셋들이 적용도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저기랑은 연동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 특이한 건 마이크는 또 연동이 돼요. 여기 시그니처로 바꾸면은 이렇게 시그니처로 바뀌어 있고요. 여기 뭐 선명도로 바꾸면 선명도로 바뀌어 있고요. 전체로 바꾸면 전체 바뀌고 이퀄라이저 켜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그니처 끄면 자동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희한한 게 게임은 안 그래요. 아무튼 기능을 썼을 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 메인 페이지만 조절을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크게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사용자 경험의 향상을 위해서 통합을 시키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건 건의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요 정도. 기능적으로 큰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중요하겠죠. 가격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헤드폰 중에서 진짜 비싼 거는 50만원 넘어가는 제품도 있는데 보통 이제 플래그십 헤드폰들 가격이 30만원 후반대에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399,000원으로 30만원 후반대 위치해 있는 헤드폰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 친구가 괜찮은가 하면은 이제 플래그십 헤드폰들 중에서 저는 기능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쟁이가 가격, 뭐 성능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이 친구의 별점을 몇 개를 줄 수 있냐? 저는 3.5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뭐 4.5점은 안 주고 4점이 가장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3.5점이면 상당히 괜찮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셋은 요 정도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컨트롤러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제품이 아니고 이미 있는 제품인데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가격이 59,900원입니다. 저가형 패드라고 하면은 요런 액박 패드. 요 친구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요 친구의 단점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뒤에 버튼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친구는 백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버튼이 있는 위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손을 탁 잡으면 바로 눌릴 수 있는 위치, 굉장히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네. 요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파 하시는 분들은 이 백버튼 할당해서 사용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 친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디오 포트. 근데 이 오디오 포트 뭐 솔직히 다 있어요. 게임 패드들 오디오 포트 있는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이 오디오 포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버튼이 여기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일반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챗이랑 일반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랑 밸런스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EQ 설정도 있고요. 이 헤드셋에서 있다고 했었던 슈퍼 휴먼 히어링 모드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극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쓰시면 마이크 모니터링 볼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를 해놨습니다. 이게 각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막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그냥 눌러가지고. 그래서 콘솔 기기에서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한 가지 근데 이 패드 쓸 때 아쉬운 부분은 DAC가 약간의 화이트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쓰시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 DAC 자체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뭐 이 가격대 이런 기능들 다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말고도 리액트 R이라는 요 제품도 있습니다. 사실상 생긴 게 굉장히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제가 갖고 있던 제품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요 리콘에서 오디오 관련 기능이 조금 제외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얘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상당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추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진짜 추천을 많이 받는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제품 두 개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점수는 진짜 4점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3.5, 4 사이 어딘가인데 3.5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한번 패드 살 일이 있으면 사서 써보시는 거 매우 매우 강추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제품들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